안녕하세요. 삐딱뿅입니다. 드라마가 좀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없이 무너지는 전개, 사이다 쾌감, 정신병원 대탈출에 방독면 액션까지 시원하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꽤나 남아있습니다. 원상아 다친방의 비밀, 원상아 사이코지스의 기원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살코기 탈탈 돌리듯 옥수수 강냉이 털듯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내는 그 방에 갇힌 게 아닙니다. 해외로 도망치려다 잡혀서 원상아가 가둔 게 아니라 이내가 스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작전을 꾸민 거죠. 이에는 이, 연극에는 연극. 연극에 미친 원상아를 상대로 진짜 똘똘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린이네가 사이코마더 원상아와 다친 방의 비밀을 캐내기 위한 진짜 연극. 그 작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둘이 해외로 도망갈 계획을 짠건 원상아가 아끼고 사랑하는 비밀 난실에서죠. 이곳에도 CCTV 도청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 집안 CCTV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네. 일부러 원상아한테 들으라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계획을 흘린 거죠. 계획은 이러합니다. 도쿄에서 기차 타고 홋카이도에 간 러시아로 넘어가자. 이동 경로 세탁기 돌려야 돼서 겁나게 돌아서 갑니다. 차비 오질락이 깨지겠네. 최종 목적지는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에 도착한 후 에르미타주 미술관 루벤스의 방. 바로 저 미술관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잠시 원상우의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성 베네딕토 정신병. 인경이가 더럽고 어두운 주방 독트를 기고 기어서 도착한 원상우의 정신병원 방. 9화 52분 3초. 원상우는 천장에서 불쑥 기어나온 오인경에게 차를 한잔 대접하는데 이때부터 화면에 계속 나오는 이 닭이 세트에 새겨진 무늬가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예르미타주 미술관의 모양입니다. 효리인애가 가기로 한 곳도 예르미타주 미술관. 원상우가 쓰고 있는 주전자와 컵도 예르미타주 미술관.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으니 신경 쓴 소품 대놓고 복선. 대단히 추리본능 부추기지만 일단은 잠시만 있고 다시 효린이네한테 가보겠습니다. 둘은 왜 원상아 들으라고 거짓 연극을 하는 걸까요? 비밀란시에서 일부러 지어낸 대사를 왜 치는 걸까요? 비밀이 가득한 닫힌 방에 들어갈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원상아의 어린 시절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방을 떠날 수 없다. 효린이네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엄마는 여기에 실제로 갇혔던 거야. 그럼 실제로 있는 장소야. 그게 어디지?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갇히는 수밖에 없어. 언니들은 외부에서 열라뛰고 이내는 그 집 내부를 추적하고 있지요. 닫힌 방으로 직접 들어가기 위해 둘이 함께 연극판을 짠 것입니다. 이내가 효린이 모르게 혼자 작전을 세운 걸 수도 있고 효린이 이내가 함께 계획한 연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효린이의 입장에서 살펴보죠. 도망치려다 걸려서, 아니 도망치는 척 하다가 일부러 걸려서 닫힌 방에 잠입. 이게 둘이 함께 짠 연극 계획인데 효린이한테 크나큰 변수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어차피 집에서 진짜 연기를 해야 되니 학교에서는 발연기 대충하고 돌아왔는데 원상아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지가 납치한 거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말합니다. 이내가 네 돈 다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다. 너는 알고 있었니? 이때 효린이가 굉장히 슬픈 표정을 보이는데 배신당했다는 억울함의 표정이 아닙니다. 친구를 걱정하는 진심 슬픈 눈빛이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효린이가 둘이 함께 닫힌 방에 같이 잠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내가 혼자만 그곳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닫힌 방은 아주아주 위험한 곳. 그 위험한 곳에 효린이는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내 혼자 착한 뒤통수를 치고 비밀을 캐기 위해 혼자 들어간 것이지요. 제가 다 맞출 수도 없고 세세한 계획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원상아를 속이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시작한 예르미타주 미술관, 원상우와 효린이네의 접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드러난 복서. 원상우와 아이들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드라마의 아주 끝까지 예상해보면 그 답을 어렴풋이나마 찾을 수 있습니다. 원상우가 정신병원 탈출로 해외로 떠나려는 조짐을 보였죠. 박재성한테 돈 달라고 했습니다. 원상우가 나중에 어딘가로 떠난다면 그곳은 러시아. 항상 차 마실 때마다 상상을 해왔던 곳, 혹은 자유와 함께 숨겨둔 깨끗한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곳,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 원상우는 결국 그곳에 갈 것이고 그럼 효린이는 어떻게 끝날까요? 악당은 결국 죽거나 깜빵 가는데 최대 빌런은 원상아, 그에 따른 박효린. 결국 효린 엄마는 죽거나 깜빵 간다. 이게 정해진 결말일 겁니다. 그럼 효린이는 고아로 끝나나요? 겁나 외로운 가족 없는 외톨이. 효린이한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원상우와의 접점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자꾸 나오는 단어, 발음 어려운 단어, 예르미타주 미술관. 이내와 약속한 것처럼 그곳으로 진짜 떠나서 원상우와 만나게 되겠죠. 미술관 앞에서 삼촌과 조카가 만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마지막. 재상상아 개차반 부모는 없어졌지만 착한 삼촌이 항상 곁에 있어줄 효린이. 그래서 예르미타주 미술관 복선이 원상우의 다기와 효린이의 대사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이내한테로 돌아와서 이내는 닫힌 방에 성공적으로 잠입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탁자 위의 금붕어죠. 살아있습니다.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 계속 그 방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 금붕어한테 먹이를 주듯 갇힌 사람한테도 최소 생존을 위한 먹이는 주었다는 뜻. 누가 갇혔었을까요? 오래전 원기 선장군이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원상아의 엄마를 가둔 것으로 보입니다. 옷장 안에는 무시무시한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혈액 나눔 채 폰트로 도망쳐라고 써놨죠. 엄마가 죽어가면서 딸에게 남긴 다잉 메시지입니다. 원상아는 그 집에서 도망치지 않고 함께 사이코가 되는 길을 택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옷장 벽에는 날짜를 새긴 흔적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이내는 천재죠. 가로세로 순식간에 곱해서 2922일.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묻는 이내였습니다. 원상아 표정 심각하게 구겨지죠. 당연합니다. 자기의 아픈 기억, 어머니 얘기니까. 원상아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2922일. 정확히 8년하고 이틀을 더 사는 겁니다. 아니, 갇힌 겁니다. 8년의 비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리스토리 분석 들어갑니다. 원상아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학년은 나오지 않았으니 대충 18살로 쳐보겠습니다. 그럼 원상아 10살 때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원기선 장군은 상아한테 엄마가 도망갔거나 죽었다고 속인 후 그곳에 감금을 해버린 거죠. 즉 원상아 10살에서 16살 때까지 엄마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부재.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 중 하나라 대사나 설정으로도 자주 나오죠. 이내도 엄마가 없습니다. 있어도 없는 엄마입니다. 박재상이 원상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나이는 정확히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죠. 15살. 상상회로 계속 보스토리 돌려봅니다. 1. 원상아 10살 때 엄마가 사라졌다 혹은 죽었다. 2. 이후 아버지의 학대. 기댈 곳 없었던 상아. 3. 15살 때 박재상이 나타나 지켜주겠다고 했다. 그나마 숨통 트였던 원상아, 기댈 곳 생겼다. 4.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부터 번호 빼겠습니다. 2922일, 8년하고도 이틀이나 더 엄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원상아는 집안 어느 곳에서 무시무시한 곳을 발견합니다. 닫힌 방. 문 열고 들어가 봤겠죠. 끔찍하고 충격과 공포절망,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엄마가 목 매달아 죽어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었던 흔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버텼던 원상아라도 충분히 돌아버릴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서사로 인한 사이코의 탄생, 어느 정도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탈곡기 89% 돌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상아의 계획은 무엇이냐? 복수죠. 엄마에 대한 복수. 아버지 원기선은 정난회. 정난회에게 복수. 그 복수를 대학교 시절 작품으로 구체화시키고 완전 장기릴레이 한 명 한 명 죽여갑니다. 정난회는 다 죽는다. 사실 원상아 입장에서는 양양숙과 진아영도 정난회의 하수인일 뿐이죠. 비자금 관리했던 똑같은 인간들. 원상아만의 왜곡된 논리지만 어쨌든 정난회는 다 죽이고 있으니 엔딩도 뻔합니다. 결국엔 자기 손으로 아버지 호흡기 떼고 박재상도 죽이고, 그러나 자기는 세자매에게 당하게 되는 혹은 스스로 옷장 안에서 목을 매는 그런 최후가 예상되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너무 진지했습니다.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리죠. 이번 리뷰는 삐딱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조금은 삐딱하게 박재상 5분 조로설 살펴보겠습니다. 조르는 영웅, 조르는 비굴. 같이 홍콩갈 승객은 탑승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문 닫고 출발해서 5분 만에 다 왔다. 경낙고에 비행기 쳐놓고 다시는 못 나른다. 자기만 도착했다고 끝. 이게 조르죠. 컵라면보다 빠른 조로 5분 완성 조로. 어떻게 5분 만에 가능할까요? 얼핏 드라마 품격 다 깎아먹는 듯한 이 5분 조로 설정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원상아는 박재상을 개취급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드라마 왜 그러나 싶었던 30분 20초부터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원상아 앞에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극을 하죠. 박재상이 뒤늦게 합류해서 다정한 부부인 척 지들도 연기를 하는데 이때 박재상의 왼손, 프로 연기자답지 못하게 자꾸 손가락을 혼자 더듬더듬합니다. 주판을 튕기듯이. 오히려 철저히 의도된 프로의 연기죠. 자기가 잘한 짓이 있으니 주인한테 칭찬을 갈구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5인주를 잡는데 도움을 줬죠. 사람 보내서 트럭으로 5인주의 차를 치워버린 게 박재상입니다. 잘할 수 있는 상 받아야죠. 원상아가 박재상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분 조로신. 상을 주긴 주는데 5분 이상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5분이면 할 수 있지? 그 말 듣고 박재상이 신나게 앞장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죠. 꼬리 살랑살랑 강아지처럼. 이후 개 같은 연출이 이어집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개를 의도한 연출입니다. 보면서 예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왠지 짐승들이 교미를 하는 듯한 모양새죠. 개가 주인을 신나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었습니다. 박재상 대통령 되고 나면 오늘은 7분 이렇게 외치겠네요. 허나 황금 같은 7분도 그게 마지막. 박재상은 결국 죽습니다. 원상아가 죽입니다. 자기 실속은 다 챙기고 결국 정난에는 다 죽일 원상아. 이렇게 원상아가 사이코가 된 배경과 그 원상아의 비밀을 캐기 위해 거짓 연극으로 닫힌 방에 침투한 이내와 효린이의 작전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